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결국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 성질병, 제가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자가 면역성 질병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치유될 수 있는가, 답은 다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는 모양인데?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총지휘관 역할을 하는 T세포라는 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되어서,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답 얘기 다 했잖아. 나의 선택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 이 정도면 답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T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 유전자란 건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본래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창조주가 만든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면서 그 T세포 유전자에 입력해 놓으신 뜻은 뭐예요? 뻔하잖아요. 암 생기면 암세포 죽여주겠다. 그렇죠?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도 죽여주겠다. 곰팡이가 들어오면 곰팡이도 이 T세포를 사용해서 죽여주겠다. 왜?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의 정상적인 유전자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조건을 걸고? 아니, 무조건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유전자라는 글자. 염기서열이라는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유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뜻이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를 읽어보면 그 궁극적 뜻, 의미는 바로 I love you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T세포 유전자가 하나님의 그 뜻에 반대로 변해. 물론 여러분, 암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가 됐다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의 뜻보다는 내가 인간으로서 무슨 뜻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네? 사랑보다는,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고, 그래서 조건 없이 용서하기보다는 조건을 걸고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택이야.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증오하게 하고, 왜 증오해야 되니까, 증오한다는 것이 뭐예요? 정당하니까. 그런 놈을 살려도 이게 정당성입니다. 그렇죠? 그런 놈. 근데 그게 우리들의 정당성이에요. 그런 놈은 살려두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정당성은 뭐예요? 그런 놈일지라도 내가 구원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성이요. 그 정당성을 기독교 종교적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공의라고 그럽니다. 공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공의는 공의는 그런 놈들을 어떻게 죽이고 벌 줘야 돼.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정당성,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그런 놈일지라도 나는 내 아들 예수를 그놈 대신해서 죽게 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하나님의 정당성. 자, 그런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품지 못하고, 왜? 품을 수가 없지. 그런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살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면, 아, 우리가 그런 하나님처럼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그동안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그렇죠? 그런 놈들은 영원히 불태워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정당성일까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이 교인들의 공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뭐예요? 조건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살리는 것인데 공의는 뭐예요? 죽이는 것이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하나님 안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완전히 무선적 사랑하시는 분이 돼버려요. 조건적 사랑하는 분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놈들은 영원히 형벌 속에 두어야 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결국은 파괴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왜냐면 이 개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을 요한 1서 4장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사랑하지만 두려운 게 있어.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잘 못해도 하나님이 뭐예요? 벌 주지 않고 그런 사랑은 말 안 들을수록 더 뭐예요? 더 사랑을 부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의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라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 그래서 입만 벌리면 뭐예요? 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런 거 읽어보면, 좀 이성적인 면이 좀 뭐예요? 조금 부족하고 너무 감성적이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하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그런데 사랑이 중요하니까 이 요한은 상당히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못되지만. 자, 그러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조건적 사랑이라면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주는 거지만,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자꾸 떠나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뭐요? 더 주신다는 개념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왜 그래요? 그 말이 맞을까요? 저는 그걸 몰라서 우리 딸 키우는데 아주 큰 실패를 했어요. 전 딸이 둘인데 연년생이에요. 그런데 첫 딸이 딱 태어났는데 자존심 상해요. 엄마 아빠인 내 그 애 엄마하고 나하고는 어느 정도 생겼는데 아이 딸이 엄마 아빠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기분 못 느꼈어. 아, 이게 내 딸인가? 그만큼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쁘면 사랑하고, 안 이쁘면 사랑이 안 가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참, 그 놈의 인간 참 못된 놈이었다. 진짜 못된 놈이었어. 예. 자존심. 내가 이래봬도. 그래서 사진 찍어서 뭐, 친구들한테 보내줄 수도 없는. 그 수준이었다고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걔는 아직도 별로 안 이뻐요. 그러니까 다음 해 둘째가 태어난 거야. 요거는 틀림없이 우리 닮았자. 아주 태어나면서 이목구비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귀엽게 이쁘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연년생입니다. 여러분, 누구만 들여다보고 있어? 둘째만 들어봐. 첫째는 이제 뭐 한 살 이제 돌지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만 들여다보고 있어. 여러분, 첫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첫째 딸의 기분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하 이쁘다 이쁘다. 그래서 이제 첫째 딸 낳았을 땐 친구들 초대도 안 하고 그랬는데 둘째 딸 낳고 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어. 와봐라. 친구들 와가지고 다 오면 뭐예요? 어머 진짜 이쁘다. 그 친구라는 인간들이 다 나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었다고. 하나님 몰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는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놓으니 여러분 우리들 등 뒤에 혼자 남겨 외롭게 남겨져 있는 그 첫째 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음에 심술이 날까 안 날까? 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지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그 이제 동생이 자고 있잖아요. 깐난 얘기가. 그럼 싹 가서 탁. 예? 그러면 동생 다 울어요. 그 가면 이 이쁜 얼굴에. 그럼 어떻게 할게 이 아빠가?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 첫째가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을까? 형벌은 더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어 불행하게. 그리고 얘는 그냥 본능적으로 핥히고 싶은 거야. 왜? 자기가 봐도 이쁘거든. 그럼 더 이쁘니까 더 질투가 나왔나? 야, 질투라는 것은 그 나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자들의 질투라는 것은 이거는 뿌리가 깊어요. 이거는 이론이 없어, 여기 여자들 질투는. 남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황당하게 뭐요? 싹이 없는 거죠. 자, 그러고 크니까, 예. 근데 클수록 둘째는 더 이뻐지는 거야. 얘는 이 속에 심술이 가득하고 질투심이 가득하니까 클수록 더 심술스러워져. 벌써 표정이 달라져. 그게 누구 죄요? 이 아빠 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또 오줌 싸기 시작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 달래는 거지. 또 오줌 쌌다고 안 싸다가 왜 싸니? 아, 참, 무지함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성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야.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런데 학교를 가는데, 동생이 공부를 더 잘하는 거야. 여기 또 선생님들이 또 동생만. 자, 우리 첫째 딸처럼 불행한 애가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속에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핥히면 아빠가 때리지. 예. 그러니까 막 동생에 대한 적개심, 아빠에 대한 뭐예요? 적개심, 엄마에 대한 섭섭함. 이거 속에서 살아가는 애. 그런데 이 작은 애는 또 머리도 그렇게 또 좋아.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그 애는 막 공부를 막 얼마나 잘해. 천재적이야. 우리 첫째는 별로 천재적이 아니야. 뭐, 대충 하는데. 아빠를 자랑스럽게 할 만큼은 안 돼. 근데 이 둘째는, 아, 선생님들이 막 칭찬. 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둘째는 막 월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언니보다 뭐예요? 언니보다 막 고등학교 빨리 졸업하지. 결국 언니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김새가지고 공부 안 해.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기 시작하고. 왜? 속상하니까. 술 먹기 시작하고. 이건 그렇게 키워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밖에 뭐요?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린 또 뭐요? 왜 술 먹느냐고 또. 술 먹다가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또 통제가 막 가서 또 난리를 치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걔는 죽으라 하고 벌 받았습니다.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아이가 벌만 더 받았어. 드디어 제가 하나님 만나고서, 와, 이게 완전히 내 거꾸로 살았구나. 여러분. 와, 이러니 결국 내가 이 큰 아이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깨닫게. 아시겠죠? 그 아이가 결국 마약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끄집갔어. 아시겠죠? 그 아이는 대학 땡길 때도 매일 죽는다는 거요. 이제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매일 지금 자기가 절벽에 와 있는데 마지막 뛰어내리기 전에 아빠한테 알려주고 뛰어내릴 거라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 그거 공중전화에다 대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설득하고 걔 키우느라고 그 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젊은 부부들에게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면 절대로 첫째를 더 사랑해주라. 의도적으로. 왜? 저도 아주 아리아리한 옛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제가 제가 한 살 두 살이었어. 근데 이제 동생이 딱 태어났는데 그 엄마의 저 가슴을, 품을 누가 빼앗아 갔어? 우리 동생한테 뺏긴 거야. 저게 내 자신인데, 아, 요 새끼가 다 뺏는 거야. 저 가슴, 저 유방도 내 건데, 동생이 찾아. 그래가지고 그날, 연씨가 하나 있었어. 그때가 이제 1945년이에요. 제가 두 살 때, 저는 43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해방이 탁 되고, 예. 네. 진짜 대한민국이 엉망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6.25 사변 나기 바로 뭐예요? 바로 2년 전이야. 그래서, 근데, 그때 연씨 하나 얻어먹기도 힘든 때였어. 근데 마침 어디에서 연씨가 생긴 모양. 우리 어머니가 연시를 해가지고, 그 차숟갈 있죠. 스푼으로. 잘 해서, 그 동생을 품에 안고 먹이는데, 두 살짜리 상구가 죽고 싶더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딸을 그렇게 키워놨으니,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말에 사무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형벌을 내린다? 이거는 하나님적이 아니라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교리적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에 무슨 지옥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있지. 이거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깊이 연구를 성경적으로 제 이 체험을 증명해내야 되니까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큰딸을 이제 제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제가 다 고백했습니다. 저 아빠는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너에게 사과해.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은혜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그거를 더하시는 분이야. 나도 연세대학교 예수 믿는 학교 댕길 때 그렇게 예수 믿는 동급생들을 멸시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가슴에다 비수를 꽂고 욕하고 그랬던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빠를 기관지 천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역류성 식도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역류성 식도염이 제가 심했어요. 제 몸에 병이 15가지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유전자들이 너무 기뻐서 이야! 하나님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것.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15가지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큰딸을 앉혀놓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빠가 지금 아빠가 만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너를 더 행복한 아이로 키워줬어도 되는데 미안하다. 그 얘가 막 울더라고요. 거기서 얘가 많이 풀렸어. 그렇죠? 그 사실을 얘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괜찮아. 아빠 용서해 줄게. 그래도 그 상태가 변할까요? 아, 변하면 그러다가 변해요. 그래서 얘는 아주 나쁜 짓 해놓고는 또 아빠한테 미안하다. 아빠 그래도 나 사랑하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한 번은 이제 제가 안식일 교인 아니었습니까? 안식일 교회는 다른 개신교보다 좀 더 교리적으로 철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 교인 여자들을 만나면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장신구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뭐 화장도 그렇게 짙게 하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안식일 교회 들어간 거거든요. 참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안식일 교회에서도 그 제가 얘기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여름 방학에 얘가 아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마. 나는 아빠가 지금 아빠한테 할 얘기는 아빠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할 얘긴데 제발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말래. 여러분,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아빠한테, 우리 아빠한테 절대로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아빠는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조건적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하나님만이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네. 조건적 하나님은 너 이러이렇게 해. 안 하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를 율법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가 많아도 은혜를 더 하시는 하나님을 아주 철저히 가르쳤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럼 아빠, 내가 지금 마약을 해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실 거야?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정당성이야.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놀라운 점이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기가 뭐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뭐냐 하면 귀뚫겠대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귀뚫겠대요. 이건 안식교에서는 뭐예요? 큰일 날 소리야! 그것도 누가? 그 유명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이상구 박사의 딸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상구 박사의 딸이 귀를 탁 뚫고 교회 왔다. 이건 상상할 수가 뭐예요? 없는 일이고 교회에서 난리가 날 일이야. 박사님이 딸을 어떻게 키우냐, 이제. 이렇게 될 일이요. 그래 놓으면 뭐예요? 아, 이상구 박사는 딸 귀도 뚫는 거 허락하는 그 이상한 박사야. 막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안식일 교회 분위기는. 네. 그 참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 이 교회야말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네? 제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더부어주신다. 왜? 왜 그 은혜를 더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돌아오게 해야 돼. 돌아오게 하려면 더 사랑을 퍼부어줘야 돼. 혼내주면 돌아오더라도, 무서워서 돌아오더라도 그건 돌아온 것이 아니죠. 아니죠. 예. 선교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쓰러져서 죽어버리니까 선교사가 됐다. 그건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죠.
그 아닌 거를 억지로 하라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게 네 선택이냐? 자기 선택이래. 아빠는 너무 괴로울 거라는 걸 자기가 다 안대. 그러나 아빠의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다른 분들 하나님하고 좀 다르대. 잘 봤죠. 그러니까 아빠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아빠니까 자기 귀를 좀 뚫게 해달래. 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니? 자기를 차에 태워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된대. 백화점에서 뭐 귀를 뚫으시는지 전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그 이제 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반지 팔고 뭐 장신구 파는 대로 가더라고. 가더니 귀 뚫으러 왔대. 그러니까 거기 점원 아가씨들이 아 들어오래.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고 그 이제 높은 그 의자에 딱 앉히더니 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귀에 딱 꽂더니 방아쇠를 탁 당기니까 구멍이 팍 뚫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뚫기 전에 아빠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허락했다 라는 그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요, 제가 사인을 하는데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나 이상구는 내 큰딸을 마귀에게 넘겨주노라. 그런 기분이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뚫어가지고 여기 반짝반짝한 거 하나 붙이고 끼어가지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의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드디어 뭐예요? 완전히 이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 사단, 그렇죠? 악령에 내가 완전히 굴복했다는 그런 표, 그 짐승의 표예요. 반짝반짝한데, 아, 내가 우리 딸을 뭐예요? 짐승 사단한테 넘겨주고, 사단이 딱 자기 표를 달아서, 이제는 네 딸이 네 딸이 아니고, 뭐예요? 나 마귀의 딸이다. 속상해서 죽겠어요, 그걸 보니까. 막 폭발하고 싶어. 근데 이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쳐 놨으니 폭발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막, 데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주차장으로 나가면서 차를 탔는데 막, 저는 막 분노가 그냥 막, 분노하고 막 증오심이 막, 어떻게 하다가 이런, 딸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숨을 씩씩거리면서. 우리 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돼, 그거 빼버려! 이러지는 못해. 그 순간, 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도 결국 하나님보다, 무조건적 하나님보다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나 지금 아빠 너무 무서워.
아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한다고 그랬잖아. 아빠, 나 알아. 아빠 기분 되게 나쁘게 한 거. 내 죄가 너무 커. 그렇다면 나를 좀 사랑한다고 해줘야지. 우리 딸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게 성경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가 우리 딸에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는 때인데, 그 기회가 왔는데, 저는 할 수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5분쯤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 내 마음이 싹 풀리면서, 그래서 얘 한 손으로 우리 딸 손을 딱 잡고, 아빠가 사랑해. 그랬더니 얘가 막 우는 거야. 아빠 고마워. 자, 행동은, 아빠가 원하는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아빠하고 분리되지는 뭐요? 않았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분리가 된, 분리를 시키면서 벌을 준다? 이거는 큰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렇게 말,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 우리 조건적인 한국 부모들,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분리시킨다. 철저히 조건적이야. 돌아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등도 쓰다듬어주고, 아, 그러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하는데, 아. 내가 이제 한 3일 있다가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겼어. 그 염증 생기는 거 보고 또 제가 화가 나더라고. 빼버려! 그러고 싶더라고. 아빠, 여기 아파. 빼버릴까? 그래.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이때가 기회다! 그래, 빼버려! 이러고 싶다. 근데 여자들은 빼버릴까? 그래도 빼고 안 싶은데도 그렇게 해요. 예, 거기에 남자들이 자꾸 속아. 아,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래가지고 빼버릴까? 그래가지고 빼라? 그래서 뺐다? 그 다음은 큰일 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고 나면 나중에 섭섭하다 켜요. 왜 섭섭해? 네가 빼버릴까? 물었잖아. 그래도! 그런다고. 아직. 참, 남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힘들게 이거 한 건데, 그냥 또 뚫고 빼고, 이거 뭐, 그게 뭐냐. 아빠가 소독해 줄게. 그래서 다 해서 이제 치료, 소독해서. 염증이 또 가라앉아. 근데 두 개 이게 얘기해 놨으니까 얘가 잠자리가 좀 흠해요. 왜? 속이 복잡하니까 막 꿈도 막 나쁜 꿈을 많이 꾸고 이제 그런 애니까 뒤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니까 이게 자꾸 뭐예요? 예, 이제 벽에 하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 이거 잠자는데 방해가 되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또 뺄까 그래요. 그래서,
네가 빼고 싶으면 빼. 아빠는 아빠가 빼라 달라 그거를 최종 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거 아니야. 결국 너의 선택에 달렸어. 아빠는 너의 선택을 존중할 거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똥 누울 때도 어떻게 기도하게? 하나님, 빼게 해주시오.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뺏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여름 방학 때니까 하루는 굉장히 더운 날이 돼가지고, 그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었거든. 근데 저 이웃 애들 다 와가지고 우리 집 수영장에서 막 재밌게 노는데 자기는 수영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여기. 아빠, 수영도 못하고, 뺄까? 너 선택이야. 그런데 그 다음 날 턱 보니까 애가 수영장에 있어. 턱 보니까 뭐 빼버렸어.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인간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대. 아시겠죠? 예. 네. 이건, 이거를,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이 자체가, 이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이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왜? 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이유는 뭘까? 여기 아주 번역이 잘된 번역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다.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지만 내가 말 안 들으면 뭐요? 벌 줄 거야. 여러분,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앞으로 벌 받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마음속에서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그 큰딸은요 결국 마약을 해가지고 그 얘기 해드렸던가요? 안 했어요. 제가 며칠 전 집회에서 얘기했군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갔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감옥에 가서 감방에 탁 첫 발을 들여놨습니다. 들여놨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드냐고 하면 아하, 내가 오늘 이 감방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은 뭐 경찰이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었구나? 나의 선택이었다. 이게 막 절실히 다가오더래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나의 선택이야. 선택의 결과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대요, 얘가. 처음으로. 그렇고, 하나님. 저는 제가 그동안 아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기암할 겁니다. 하, 이렇게 악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우리 아빠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그 아빠가 설명해준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악해져서 오늘 이렇게 형을 받아서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빠가 믿는 당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턴이야. 그렇죠? 자기 선택대로 쫙 가다가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감방이야. 그런데 이제 감방에서 어떻게? 다시 유턴. 저는 이제 완전히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제 삶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방 벽에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으로부터 환한 빛이 들어와서 자기 몸을 쫙 비추더래. 근데 그게 얼마나 따뜻한지. 그 따뜻한 걸 느끼는데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야. 맞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때부터 애가 어떻게 해요?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네. 감옥에서 들어올 때는 이러고 들어왔더니. 그런데 방에 딱 들어가더니 그 다음에 식사시간에 나오는데 애가 조용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상하다. 그래서 한 며칠을 관찰해도 어떡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예. 환한 미소로 웃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감방에서요. 재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어. 이 얘가 감방에 진짜 앞으로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새롭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재심사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변했거든. 그래가지고 석방했어요. 석방해가지고 발찌 차고 가택연금했어요. 그런데 막 그래도 막 그 이후에도 완전히 다 마약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없어지고 공부를 그래서 무슨 공부를 시작했냐면 심리 상담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는데, 와, 결과가 너무 좋은 거야. 학교 성적도 최고 성적이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2년 동안 사고를 한 번도 안 쳤고. 그래서 여러분, 법원에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얘는 범죄자야. 뭐예요? 뭐라 그래요? 그 감옥 갔다 온 사람. 예? 예? 전과자, 전과자야. 미국서 전과자, 이거. 너무 살기 힘들어요. 아, 큰일 났구나. 막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더니,
법원에서 그 미국은 참말니까 하면 좋은 게 초범, 특히 나이 어린 초범은 어떻게든 핑계만 있으면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쭉 심사를 해보니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전과 기록 말소. 그 감옥에 온 건 왜 왔냐? 경범죄다.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얘가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상담사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돌아오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은 것에 은혜를 더한다는 말을 그 있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걸 자꾸 이상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두려워.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나면 아, 이게 유전자가 다 켜지고, 그래서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가 변하는 거고, 세포가 우리니까, 세포가 변하면 나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자, 그래서 이, 그렇게 악했던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쟤하고 지금 제일 친해. 그래서 얘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 상담학이라는 학문만으로는 상담 온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반드시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빠가 가르쳐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힘이 들어있어야 상담이 바로 돼. 그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예. 네.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은 막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LA에서 큰 TV 방송국에 간판 스타가 됐어. 간판 앵커. 그래서 막 그 당시에 막 LA 가면 막 큰 대형 간판에 막 가면 우리 딸이 탁 나와서 웃고 있어.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다 50이 가까워지고. 우리 큰 딸은 53살이네, 이제. 근데 우리 큰 딸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은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나 가지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결국 참 사람 팔자 뭐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들의 세포 안에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이 들어오면 그 악령의 뜻대로 어떻게 변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근데 저도 이 관절염이 심했었습니다. 그 이제 루마티스성 관절염이죠. 그리고 신경성 대장염.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막
막 설사가 나오려 그러다가 변비가 되고 막 이런 제가 워낙 어릴 때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 7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 큰 아들로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신경을 썼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리지 않으려고 제가 너무 신경을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로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힘들었어.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은 그렇게 이 배려심이 많고 남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려고 너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마음에 좀 분노가 있어도 어떻게 그거를 나타내지 않고 가능하면 착하게 가능하면 누가 책임을 다 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속으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속으로 괴로우면 아 산다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힘들 바에는 뭐요? 죽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이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T세포들이 모여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 주인님 생각에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그래서 그 느낌을 받아들이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T세포가 정상적인 T세포였다가도 비정상으로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영적 에너지에, 어느 영적 에너지가 내 유전자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나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가 면역병이 낫기 위해서는, 낫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내 마음 속에 있는 뭐요? 분노, 증오, 그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 이제 이런 거를 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 버려야 돼. 어디에다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무슨 쓰레기든지 아무 차별하지 않고 모든 쓰레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통 이름을 아시나요? 그 쓰레기통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쓰레기통 이 세상에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 했네, 그렇죠? 아니, 왜 쓰레기통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다 조건적 사람들이에요. 저는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쓰레기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예. 네. 고생을 했는데, 원래 그 여자가 천주교인이었는데, 안젤라라는 여자.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악명이 높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 안에서 이 안젤라하고 그 아들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래도 안젤라 집 쪽에서는 절대로 그 집으로 시집 가면 너는 죽는다 이렇게 됐어. 그런데 안젤라가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결혼하게 됐는데, 예. 네. 시어머니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포기했어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덜 잘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열을 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이 왼쪽 뇌에 중풍이 와가지고 이 어느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말을 못하게 된 거야. 반신불수에다가 와와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안젤라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자기가 계속 잘해줬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자기가 포기를 했어. 자기 결혼할 때도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변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시어머니한테 앞으로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게, 안젤라가? 안 그러면 자기가 벌 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중풍 환자를 잘해드리려고 하니 이게 더 힘들잖아. 예. 이제 막 똥오줌도 받아내야 되고, 뭐 밥도 먹여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그 막, 너무너무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하루는 죽을 떠먹이는데 시어머니 입 가로 이 죽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안젤라가 이 손으로 이걸 닦아드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그 악질 시어머니요. 이 안젤라 손을 막 물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가 아 하면서 엉격결에 시어머니 반따구를 다 때려버린 거야.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이 큰일 났어. 그렇죠? 하나님한테 두 번 약속했는데 이제는 뭐요? 시어머니 뺨대구까지는 때렸으니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같은 년을 가만 놔두지 않고 벌 줄 거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벌 준다고 가르치면 결국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무슨 벌을 주실까? 나 같은 여자는 벌 받아야 싸. 시어머니 뺨따구를 때렸으니.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퍼부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뭐예요? 뺨따구를 때려버렸으니까 이거는 벌 받아도 싸죠? 당연히 벌 받는 게 정당하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는 벌 받아야 돼. 근데 벌 받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이왕 벌 받으면 뭐예요? 좀 빨리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탁 왔는데 심한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온 거예요. 관절이 붓고 이제는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든 거예요. 상당히 편리한 병이죠. 시어머니 돌보지 못하는 병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래서 병원에 막 돌아댕겨도 안 낫는 거예요. 관절염 걸리면 여러분 무슨 약 쓴 줄 아십니까? 면역 억제제예요. 왜? T세포가 변질돼가지고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해서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T세포를 죽이는 약 바로 면역 억제제예요. 그렇게 치료합니다.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뭐 약도 잘 못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이 돈도 많고, 그래서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내 가지고 미국으로 안젤라를 데려와서 막 비싼 병원 최고 병원 다 돌아다녀도 결국 마찬가지. 무엇의 병인데? 마음의 병인데. 뭐 자꾸 약으로 가지고 고쳐 안 되죠.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떠나려던 찰나에 어떤 뉴스타트를 아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 거기 가보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상황을 딱 보니까 뭐 그리고 남편한테 제가 확인을 했죠. 그 시어머니 그 모친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정말 그래서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그 뭐 원인이 밝혀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은 빨리 한국을 가야 되니까 가버리고 이제 제가 안절하고 딱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개인 면담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안젤라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래. 왜? 이야기를 시작하면 자기가 뺨 따고 때린 얘기까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저도 몰랐고. 그래서 제가 시어머님이 참 힘드시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안젤라는 딱 잡아떼는 거야. 누가 그러더니 뭐 저보고. 그 남편이 그러더라. 그 거기도 참 이상하네, 그래. 착한 척 하는. 시어머니 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더 벌이 크게 내려오면 여러분. 많은 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으로 착합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착한 것도 악한 것이지, 알고 보면. 그럼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착해봐도 그거 또 들여다보면 그것도 악해.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안 보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뜻,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설득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돼서 나을 텐데. 네. 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 나는 착한 사람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를 잘 도와준 며느리고, 나는 시어머니 욕하는 그런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탁! 자기 방어를 탁!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뭐 성경에 대한 제 깊이가 참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성경절이 생각이 나냐면 바로 이겁니다. 아, 이게 생각이 번쩍 나면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어떤 자들? 악한 자들에게 그 중요한 글자가 하나 있어. 악한 자들에게 도 요금 다 도
그냥 악한 자들에게도 그렇게 입고 지나가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자비로우시니라. 요게 딱 생각이 돼요. 제가 딱 펴서 보여줬습니다. 읽어보시죠. 이 간절로 악한 자들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배운 대로 하면 뭐예요? 악한 자들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요. 눈을 둥그렇게 뜨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거 보여주라. 마태복음 26장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한 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이때는 벌써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제가 12 제자와 함께 앉았다. 제가 안젤라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안젤라 씨, 몇 명의 제자와 함께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열두 제자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왔지요? 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합니다. 악한 자에게도 이제 하신 분이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지금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가룟 유다 보고 유다 너는 꺼져. 너는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 그랬을 텐데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악할지라도 와서 앉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이 떡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뭐요?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릴 피다. 이 피는 너희의 죄를 뭐요? 사해주는 피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 잔을 그래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르쳤다.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 자, 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다 12명 다 누구도 포함해서 가룟 유다도 포함해서 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정말 그러네요 박사님.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울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줘서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왜 벌받을 일 했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 어머니 밤따고 때린 얘기까지 쫙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진정한 고백은 사랑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벌 적게 받으려고 다 불어라. 그래서 하는 고백은 그건 고백다운 고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안젤라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을 자기가 미처 몰랐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어. 너무 기쁘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병원을 다 돌아다니고 하버드 의과대학에도 가보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어. 이제는 뭐 하나님밖에 치유하실 수가 없는데 드디어 이 안젤라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죄의 짐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저를 착한 여자라고, 성당에서 제일 믿음 좋은 여자라고,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 빰따구를 때린 여자라.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잔을 가룟 유다에게도 마시라고 했듯이 자기에게도 마시겠다. 우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젤라가요, 여러분, 한 달 있는 동안에 다 놔버렸습니다. 다 놨고, 따라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때는 VHS라는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쬐끄만 USB 하나 안에도 막 수십 개가 들어간대. 그때는 막 강의 한 편이 뭐요? 이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 VHS. 그래서 그 푹 꽂고 또 빼고 또 갈아넣고 이거를 막 그때는 강의가 막 한 40강의 막 이래 돼가지고 막. 이거를 들고 한국에 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이 이제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간병사가 이 못된 간병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 시어머니 말 안 들으니까 막 맨날 때리는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 내가 내 며느리를 그렇게 못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 나쁜 간병사를 데려다가 벌을 주는 거.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다 그런 식이요. 여러분, 이것이 지옥 신앙의 결과입니다. 무서운 결과. 그 시어머니까지도 하나님, 나는 벌 받아야 싸. 내가 이렇게 나쁜 시어머니였으니까 이렇게 중풍도 주고 간병사까지도 뭐예요? 이런 나쁜 놈을 나쁜 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 뭐 그 자체가 지옥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의 상황. 자 중풍은 걸려 있어.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못 때리니까 나쁜 간병사를 보내가지고 맨날 때려. 이 시어머니가 그 생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어머니라도 사랑하셔서 안젤라를 낳게 하시고 그 강의 그거를 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안젤라가 집에 가니까 간병인이 그렇게 나쁜 여자인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어머니 저는 다 낳았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참 좋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하나님이 저를 다 치유했습니다. 어머니도 이 하나님 좀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들으면서 그 안젤라 뭐라고 간병사는 내보내고 제가 이제 직접 어머니를 가르쳐. 시어머니가 막 감동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까지 말은 못하지만은 그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며느리한테 뭐요? 며느리가 와서 구원하러 왔어.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머니도 현미밥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 채소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 막 하루하루가 막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고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타트를 하는 입장에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에 무슨 벌이 있겠습니까? 벌은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떠나버리는 그 자체가 뭐예요? 벌이야. 그러니까 벌은 누가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벌을 선택해버리는 것이 벌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너무 새끼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럴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말이 되기 시작하고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언어도 회복할 수 있고 이제는 앉았을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드디어 시어머니가 집행이를 짓고 안젤라도 관절염 없이 집행이 없이 서로 같이 교회를 가는 그런 사이가 되었답니다. 아니겠어요? 참 아름다운 얘기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자가 면역병은 어떻게 낫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예. 네. 자가 면역병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신장 이식을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신장 이식을 하고 하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왜? 본인의 T세포가 어떻게 이식받은 신장을 막 공격하기 때문에 이게 내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 근데 면역 억제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런 분들이 면역 억제제를 안 먹을 수도 있을까요? 안 먹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안 먹게 돼요? 뉴스타트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돼야만 안 먹게 돼요?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T세포가 자기가 이식받은 콩팥을 어떻게 공격 안 하는 T세포로 돼야만 돼. 근데 이 T세포는 본인의 T세포는 남의 콩팥이 원수야. 이 자식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공격하는 게 적이라고 간주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할 수 없이 그 T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낫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안젤라의 정상적이던 T세포의 유전자도 나쁘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변했다가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또 좋게 회복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의 그 T세포도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뒤세포 보고 뭐라 그러면 돼? 야, 원수도 사랑해라. 그래야 이 사람이 살지. 이 사람이 살아야 뭐요? 너도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식을 받고도 면역억제제를 안 먹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그럴 수가 없다면은 면역억제제 안 먹으면 다 죽어야 돼. 그렇죠? 예. 네. 한국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이거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식 받으신 분이 뉴스타트면 제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 왜? 뉴스타트 하면 면역력이 더 세지나요. 세지면 어떻게 될까? 이식 받은 기관을 더 세게 공격할 거 아니야. 그런데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다 누가 관리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